방금 보신 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고요. 동시에 최순실 씨의 첫 정식 재판도 열렸습니다. 여기 나온 최순실 씨는 뭐 언제나 그랬듯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면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, 정우성 전 비서관이 기소된 뒤 처음으로 첫 정식 재판에서 나란히 한자리에 섰습니다. 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고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,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미루와 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히려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자 대통령을 공모의 중개인으로 억지로 끌어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등 공소장에는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적었다면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걸 내놓겠다고 대응했습니다. 함께 법정에선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모금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고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정상적 업무로 여겼고 실제 그게 아니었더라도 다 대통령 지시였을 뿐이라는 겁니다. 정우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특검이 정 전 비서관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과 상의할 내용을 적어놓은 수첩도 가져갔다며 변론권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